일단 오늘은 젤다의 전설 신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리 어떤지 봐주시고요. 너무 작거나 크면 말씀해 주세요. 기가 짙어졌네요. 이 지하로 이어지는 동굴도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요. 조심해서 가죠. 젤다, 하이랄의 공주. 맨날 납치되고 잡혀 있고. 조작 설명. 하이랄의 성 지하. 주목 이동. 말하기. 하이랄의 성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은. 그럴 줄은. 이게 전편 그 뒤인가 보다. 전편은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도끼와 접촉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들의 속출한데, 당신과 제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지만, 그렇다 해도 어째서 하이랄 성 지하에 이런 게. 이 너머를 조사할 땐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안심이야, 링크. 어서 원인을 파헤치도록 해요. 어렸을 때 아버님께 성지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금기라서 왕가 사람들조차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링크. 마스터 소드가? 오, 빛이 나. 말을 멸하는 검이 반응하고 있어요. 역시 이 안쪽에 뭔가 있는 거겠죠? 하이랄을 덮친 재앙을 봉인한 후에 성 또한 계속 방치되어 있었지만, 설마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은. 신중하게 나가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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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얘? 아, 이 빛이구나. 나는 뒤통수에 탈모인 줄 알았잖아. 뒤통수에. 이건 고대 문명의 흔적. 여기 뭔가가 문자? 이건 조나온 문명? 공주 얼굴이요? 뭐라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옛날에 해서. 이 조각도 역시 이곳에 있는 건 제가 아는 조나우에 대한 지식과 전부 일치해요. 조나우는 먼 옛날에 신화시대에 있었다는 문명으로 신과 같은 힘을 지녀서 하늘에 번영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역사서에 등장했지만 그 전모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게 없는 베일이 쌓인 문명이지요. 어서오세요. 난 저 소리도. 아, 오, 에.
고대의 석상일까요? 이 석상은 조나우 쪽을 본토 만든 걸까요? 커다란 귀, 저희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근데 하늘에 있던 문명의 흔적이 어째서 성치하에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더 안으로 이어가지는 것 같네요. 가보죠, 링크.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온 줄. 괜찮아요? Are you Link? 근데 이거 원래 영어로 나오나? 잠깐, 아 이거 아니구나. Look at these murals. The written histories of the royal family. Include stories of a great war fought long ago. 옛날 신화 시대 인간과 마왕 사이에 세상이 패권을 둘러싼 대전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And someone only ever referred to as the Demon King. Is it possible? Do these murals depict the same legend? 전쟁을 그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This is similar to the statues we saw earlier. Azonai. And these figures look like Hylians. This depiction certainly suggests that Azonai descended from the heavens. It is said that my ancestors, the first of Hyrule's royal family, were born from a union of gods who were descended from the heavens. I've heard of this story. 이 벽화의 내용대로면 하늘에서 강림한 일족은 바로 조나우죠. 그 일족 대지의 하이라인이 맺어져 마침 맺어진 나라가 하이랄 왕국. 하지만 그때 사악한 자가 나타나 왕국의 위대한 힘을 빼앗았다. 모두 고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요. 그리고 마왕이 탄생했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여기 그려진 인물 이자가 마왕이를 불린 자라면 굉장해요.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대전쟁. 봉인의 전쟁의 전모가 그려진 벽화.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신났네. 또 사진 찍어. 사진 찍어야지. 프라가 만들어진 건데요. 가져오길 잘했어요. 이런 걸 기록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묻혀 있어서 안 보이네요.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답은 저 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더 가보죠, 링크. 이건 유튜브 문제인데.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설마 고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벽화가 이런 곳에 남아있었다니.
지금 어때요? 오 뭐야 이런 것들. 괜찮아요? 고대 왕가가 성치아를 금기시했던 건 이 벽화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저건 카저링크.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야, 이렇게 다 뺏어간다고? 야, 가기까지? 그것이 대마의 Darkness. 나의 딱지에 부서질 정도라면 쓸모없겠구나. 젤다, 대마의 거울 가진 자, 링크, 나 오랜만한 이남도, 겨우 이 정도인가? 어째서 우리 이름을... 그렇게 젤다는 또 뭐 니그? 그니까 아빠가 가지 말란 데는 가지 말았어야지. 왜 굳이 거길 지하를 찾아가가지고. 젤다 피만 딸피 되고, 아 젤다래 링크. 링크 피만 딸피 됐잖아. 전설의 검도 다 깨져버리고 그걸 어떻게 구한 건데. 금쪽이야 금쪽이.
금쪽이 젤다요. 어서 오세요. 띠용. 야, 우리 링크 문신남이었어. 소니. 타노스. 아, 링크. Finally you wake. 정신이 든 모양이군, 링크. 그대에 대해선 젤다에게 들어 알고 있다. 인사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목숨을 부지해서 다행이었군. 그대의 손은 오염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에 대신 그리해 두었다. 와, 이게 뭐야. 잘못 만나갖고 그냥 천둥벌거숭이 됐네 우리 링크. 진짜 망가진 마스터 소드, 성스러운 힘이 깃든 퇴마의 검, 지금은 하이랄 성지하에 있던 도끼로 인해 도신이 망가져 버렸다. 정원진님 감사합니다. Y 공격, 아이라. 얍, 얍.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얍. 오늘 하고 3일 뒤에 이틀야간이에요. 우오, 가기가 싫어요. 우오. 조사하기. 아! 아, 원래 떨어지는 거였잖아.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살자. 어? 근데 여기 먹을 게 없나? 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데미지를 입지 않... 아, 물 위로 떨어지면 네, 베리골드님 옷 좀 주라. 그래도 낡은 아이. 그래도 이 나쁜 놈이
선은 안 넘네. 반주는 안 벗겼네. 옷 달라니까 진짜 줬어. 아니 상의를 줘야지 상의를. 이미 반주는 입고 있었는데. 아니? 우와. 배배님이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거? 열린 상자가 어딨어? 뭐 설마 이거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내가 방금 먹었잖아. 상의는 안 주는 거야? 그냥 우리 젤다 그냥 이렇게 벗겨놓고 시작하는 거야? 아 젤다래 또. 나도 헷갈려 자꾸. 우리 링크 링크 나도 맨날 헷갈려. 젤다라 그래. 우와. 그러니까 아 맞아 아까 지하였는데 떠버렸네 하늘로. 얍! 우! 이! 시작이군요. Tears of the Kingdom.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도 물이면 상관없는 거야? 오호라. 아 용도 있었어? 나 왜 못 봤냐. 아 저기 있네 용. 저기 용 있다 용. 용. 시작의 하늘섬. 뭔 소리야? 어? 아 뭐야? 뭔데? 아! 얍!
조나우 에너지, 골렘 등의 동원력으로 유용되는 물질, 내뿜는 빛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뿔. 뿔도 장착할 수 있나? 아, 손에 들기? 그러니까 그 좋은 장비 다 놔두고 이게 뭐냐기요. 이거 어떻게 먹어? 아, 그냥 획득이 있구나. 네, 화이팅입니다. 어, 이거 조금 좋은 장비 있다. 나무 봉. 화이팅. 내려가기가 있어 여기도. 오. 좀 돌아다녀 보자. 어, 그 용 어디 갔냐? 어, 저기 있다. 자, 용팔자가 상팔자네. 제 다리 제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거 봐, 용. 왜 멋있는 게 아니라 귀엽냐? 허우적 하고 있어. 개 웃기네. 베비님 좋아하는 거. 막 발끝이 저릿해. 이건 뭐야? 응? 도마뱀 같이 생겼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크님. 켈다님께서 당신을 위해 맡겨둔 것이 있습니다. 젤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은 프로아페드. 자기가 사고쳐서 그렇게 될 걸 알고. 링크님께 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스위치 아니냐고. 브루아 패드, 젤다 공주가 애용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험용 아이템. 젤다님으로부터 링크님께 확실히 전해드렸습니다. 젤다님께서는 그 패드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 기다리겠다고... 얘가 그냥 심심한 거야, 젤다는 그냥. 삶이 자체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해서 어떻게든 사고를 치고 우리 링크를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패티신 거야. 전해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긴 어디야? 이곳은 시간의 정원이란 곳입니다. 뭘 선택해도 결과는 똑같을 수, 뭐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저곳은 시간의 신전. 먼 옛날 이곳에서는 왕국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젤다를 찾아서 안 찾고 싶은데요. 젤다를 찾아서. 뭐 선택하는 거 없었어요 아까? 아, 혹시 뭐 그
그래, 출발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그거? 그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뭐 더 돌아다녀보고 싶으면 돌아다녀봐라, 그거죠. 돌아다니다가 말 걸면 어쨌든 준비됐어 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저 용... 아, 저 용 얄밉네. 왠지 젤다는 뭐 그런 선택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모험, 내가 모험을 하면서 뭘 얼마나 많이 찾고 뭘 얼마나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퍼즐을 깨고 뭐 이런 거. 위험. 어, 손에 든 무기를 던질 수 있대. 당신은 이곳에 처음 오셨나 보군요. 그걸 무기로 병정 골렘과 싸울 생각이십니까? 병정 골렘? 병정 골렘은 이 땅을 수호하도록 엄명을 받은 존재. 난 연병으로 연병을 받은 존재라고 읽을 뻔했네. 그들은 저희의 주인인 조나우 분들로부터 침입자를 제거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당신도 위협으로 간주하겠지요. 봐주지 마시고 전력으로 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모르지만 무기를 대충 휘두르지 마시고 상대를 주목하여 제대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삼아 저를 연습 상대로 주목해 보시죠. 아, 그렇다고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당부드리지만 주인님께 이 땅을 수호하도록 임명받은 존재 병정 골렘을 주의하십시오. 알았어. 그들은 분명 당신을 적대시할 것입니다. 부디 주의하십시오. 위험. 하지 말라는 거 꼭 한번 해보쥬? 그럼 이런 것도 들어서. 아이고, 어디 갔어요? 어? 아, 뭐야, 던지기 뭐였어? 아, 알. 야, 위험합니다. 제차 당부해드리지만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다 봤나? 나 간다. 저 용 진짜. 어서 오세요. 여, 저 폭포도 있고. 저쪽은 저쪽은 못 가나 아직? 눈이 쌓여 있네요. 우후! 바로 골렘 있는데? 눈치챘어.
얍! 처음부터 막 이런데 계속 연달아서 막 내려가보는 사람이 있을까? 내려가볼까? 한번? 그래서는 안되겠지? 어디가냐 어디 어디 얘 뭐야 얘 뭐야 거기더라 계속 거라 까르르 깨깨 계속 거라 계속 거라 왜 되게 빨로 아 아이, 다음에 보자. 내가 강해지거든 보자. 저 그냥 고기 얻는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동물 아닐까? 도망가는 거 보면. 깨를 깨를 좋지.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막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닭. 닭. 저기 뭐가 있긴 한데. 어, 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맞네. 저쪽에도 있고. 아이 저런 아이 그거밖에 못 던져? 어? 저기 뭐 있다. 와, 불 쬐고 있네. 쉐끼. 아, 아. 아, 우리 아, NPC구나.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오셨군요. 아닙니까? 식재료는 불에 구우면 고소해지고 맛과 영양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구워? 당신은 처음 뵙는 분이군요. 실례했습니다. 저희 골렘의 역할 중 하나는 이곳에 처음 방문하는 분께 이것저것 설명해드리는 것. 무엇이든 대답해드릴 테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굽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에 든 식재료를 화톱불 근처에 두면 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먹을 수 없으니 맛은 알 수 없지만요. 식재료는 구우면 영양가가 높아진다고 제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도 식재료로 가지고 계신다면 화톱불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 손에 들기 둘 셋 넷 다섯 개 굽자 한 방에 사과구이 다섯 개 간다
얍. 아. 아니. 아하. 아 이게 던져야만 하는 것이었던가? 아, 나 이거 다 까먹었네 그 전에 거. 어 이렇게 손에 들기 둘 합쳐. 이렇게 해서 멀리 두기. 아 가까이 두기. 두기. 아 합칠 순 없으셈. 멀리 두는 거는 아무 의미 없으셈. 막 조합해서 요리 만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또 있다 나쁜 골렘. 왔네 여기. BPAP BPAP 에이 걸려버렸어. 아 얘는 왜 얘는 뭐야 키가 적응이었네. 키가 얘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고기 줄고 갔어. 나 끼어들었다가 고기 줄고 갔어. 제가 하면 재밌어 보이는데. 으이 언제 왔어. 직접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거 재밌는데? 오 장봉. 뭐야 장봉. 주머니에 가득 찼다 이런. 아 너무 쓸데없는 게 많잖아. 꺼내기 장봉이다. 나는 천하제일의 봉술 달인이 되었다. 빰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악마를 물리치러 가자. 개삿거라. 뭐야요? 방패? 방패를? 어, 나 죽어. 잠깐만. 잠시 대기. 아사 이제 이 방패는 제 겁니다. 좋았어. 이렇게 링크는 강해졌다. 아 재미지구만.
은매야. 아따 문전박대하네. 더 강해서 강해져서 오라 이거지. 그 문은 힘을 가진 자만 이 열 수 있지. 아 실례. 놀랐나 보군. 조금 전 말을 건 자. 그리고 그 오른손의 원래 주인. 라울이다. 아 자기 손을 준 거야? 사연에 있어 이미 실체를 잃은 상태라 이런 모습으로 신뢰하게 되는군. 그문은 내 오른손으로 열려야 하거늘 아무래도 지금은 힘을 잃어버린 모양이군 그래.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면 그 손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터. 그래, 이 섬에 있는 사당을 돌아보지 않겠나? 그러면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야. 으흠. 닫혀있는 문, 시간의 신전 문을 살펴보자. 목적지 설정. 된 거야? 이거 어떻게 가 근데? 여기서? 어떡하지? 야! 그렇게 안 높구나. 그렇게 높지 않았다. 가만. 오, 뭐야? 야, 높은 검이 벌써 부러질 것 같으면 어떡하냐. 나무 화살. 어, 여기 위엔 뭐가 있나? 야, 뭐 만드는 거 있다더니 이걸로 나중에 뭐 만들 수 있나 보다. 활도 있었어? 어? 아 내려가기 뭐가 자꾸 뜬다 했다. 그냥 화살인데? 아 있구나 있구나. 있어서 활은 어떻게 차는 거야?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얍! 정신 차려라! 요요 화살! 사당 저기 가야지.
쟤는 지금 초반이라 그러겠지. 오 이거 뭐야? 고고 버섯. 저 밑에도 있는데 좀 이따 먹어야지. 어이 떨어지는 줄. 네, 밑에 있는 거 봤어. 우코 우호의 사당. 아유 크림치즈 스파게티님 감사합니다. 벌써 5개월이나 됐어? 응? 아 로딩. 의리는 글을 못 써? 드디어 왔군. 이곳은 파마의 사당. 그 옛날 내가 빛의 힘을 담아 사악한 기운을 봉인한 곳이지. 이곳엔 빛의 힘이 넘치고 있으니 그 오른손에 잃어버린 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른손을 내밀거라. 따끔. 따끔합니다. 따끔. 최은정님 감사합니다. 울트라 핸드. 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그 힘의 이름은 울트라 핸드. 나의 오른손이 잃어버린 힘 중 하나. 사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조합할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힘을 이용하여 사당의 안쪽에 도착한다면 울트라 핸드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뿅. 회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 이거는 짧은 것 같은데? 아 붙이기! 와 그렇구만. 자기가 길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나? 힌트 없나? 힌트? 이거를 저렇게 이렇게 걸어. 가자. 그러지, 그러지. 아니, 위에서 저기 딱 예시를 줬잖아. 힌트를 붙이라고 저렇게 지나가는 걸 봤잖아. 미리 해본 게 아니라. 내가 왜 미리 해봐. 나 아까 그 시작한 게 그게 처음이라니까.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이곳에 깃든 악의 악을 멸하는 빛으로 그대를 비추어 주겠다. 드래곤볼인가? 오잉. 그렇게 타노스가 되는 거야. 축복의 빛. 저건 뭐 어디다 쓰는 건데? 축복의 빛은 그대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럼 뿅. 물속으로 다이빙. 다이빙으로 높은 곳으로 뛰어내릴 때는 안 다친다. 숨 참고 럽다이브 하는 거지. 사당을 돌파하다니 제법이군. 이걸로 힘을 하나 되찾았다. 이렇게 앞으로 사당을 두 곳 정도 더 돌면 시간의 신전의 문을 열 수 있을 테지. 먼 곳을 살펴본 뒤 발견한 사당의 표시를 하면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 아페더의 망원경을 이용해 보아라. 저기 뿅. 와, 이거 자이로로 이렇게 보네. 진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패드를 움직이면 이게 어쩐지 왜 이렇게 떨리나 했더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그러지 않았어? 저건가? 근데 나는 자유로 안 하고 싶은데. 옵션 뭐였지? 옵션? 나 아까 옵션 어떻게 들어갔지?
나 아까 분명 어떻게 옵션 들어갔는데 여기서 찾는 거. 아 여기 있구나. 진짜.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분명히 일본어로 바꿔놨는데. 옵션 자이로 기능. 아 오프. 난 자이로 별로 안 하고 싶어. 게임을 엄청 잘해보고 싶다고요? 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널리고 깔렸는데. 저는 그냥 직당이. 여기 또 뭐가 있다?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오키도키요. 회샤! 회샤! 아니? 쫄지마! 쫄지마 할 수 있어. 으쌰! 에? 뛰라고! 우샤! 그 저기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이쪽 아닌데? 호라이즌 재밌나요? 호라이즌 나도 호라이즌 있는 것 같은데. 있었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 저기도 있다. 뿅.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뭘 봤냐면 저거 말고 여기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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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 요거지 요거지. 돌려. 에? 아 왜? 됐어. 그쵸?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쟤는 왜 붙었어? 야 넌 왜 붙었어? 엠마 아 이거 어떻게 가냐 근데 이게 어떻게 떼.. 아 뗄 수 있나? 접착 해제 아 이렇게 흔들어서 안 돼! 같이 가! 안 돼! 잠깐만 안 돼! 같이 가! 야! 에이 쓰레기들아 아 당황했잖아 아 나 진짜 얘는 또 언제 붙었어?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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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그나마 아 가운데 붙었네 간다. 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유. 모험과 준비가 아가들 그게 여기 있었어. 예. 먼저 간 놈. 이 나쁜 놈. 니규. 아, 라울. 아.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군. 본디 그들은 시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었다. 아직도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에선 놀랐지만 더 이상 모셔야 할 존재가 없다는 점은 조금 슬프구나. 아, 예. 손도끼. 전방을 응시하며 똑바로 마주보기. 음? 이런, 실례했습니다. 나무 베는 일에 너무 몰입했군요. 당신께서도 나무를 베러 오신 겁니까? 나무 베기? 나무를 베어 통나무로 만드는 일. 통나무는 결합시켜 발판을 만들거나 잘게 쪼개 장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쓰임새가 다양해서 저는 이렇게 날마다 나무를 베고 있지요. 하지만 마음먹은 쪽으로 베어 넘기는 건 꽤 힘이 드는 일입니다. 전방을 응시하며 똑바로 마주보기. 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군요. 실례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군요. 안 쓰는 도끼가 주변에 있을 겁니다. 나무 베기를 하려면 자유롭게 사용해 주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아무래도 시간의 종소리를 놓쳤나 봅니다.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군요. 쉬어야겠군요 해놓고 또 해? 도끼. 얍. 어휴. 우와, 이게 통나무가 되는겨? 도토리도 있는겨? 그래서 이걸로 뭐한다고? 아, 이렇게 만든다규. 돛단배를 만든다규. 나무 화살. 일단 저짝을 가야 되는데, 저짝을 가든 이짝을 가든, 그죠? 어서오세요, 둥둥이님. 쪼짝으로 어떻게 가? 아, 여기서 일단 나무를 연결해서 외나무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봐. 여기서 무서워. 하나가지고 안되겠지? 이거지 될까? 나 죽는거 아니야? 야, 무서워요. 갓났다.
방금 전에 구도는 베베님이 좋아하는 구도. 근데 왜 이렇게 멀어 사당? 조용해 주십시오. 한참 사냥 중입니다.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군요. 오케이. 아 이제 화살 얻었으니까 왜 얘한테 뭐였지? 아, 놓는 거였구나. 에이, 놓쳐버렸어. 다시 오겠지? 어? 바로 코앞에? 예! 오, 한 방에 안 죽어. 아이. 됐어. 한 방에 안 죽다니. 꽤 세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요리하면 되는 거야. 유. 이야, 아주 맛있게 익었어. 이 스테이크가 돼, 스테이크.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여기도 먹을 게 들어있네. 네, 웃돌이는 언제 주냐? 웃돌이. 너무 먼데 사당? 이게 맞아? 아. 여기서 보이는 시간의 신전을 좋아해서 항상 이곳에 서서 바라보곤 했었다. 시간의 정원은 고요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을 알리는 시간의 종만이 주변에 울려 퍼졌지. 종이 울리면 이 섬의 모습도 변했다. 예를 들어 밤에는 반딧불이가 나타나 아름다웠지. 그랬구나. 그리워요, 그리워요. 아, 저것도 저 새도 잡았어야 되는데. 뭐야, 걸렸어? 걸린 기어? 에잉. 나이스. 메뚜기 있었는데, 메뚜기. 뭐 4호선, 2호선, 4호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아 저기 사당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안 돼! 뭔 소린가 했네. 아! 도끼 은근 괜찮아. 이거 근데 무기도 조합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버려. 너무 많아. 검. 그럼 혹시 나무봉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슈퍼 나무봉. 우와, 에? 뭐야? 왜 갈라져? 짱긴 나무봉 되는 거 아니어서? 에이란, 어 이거 뭐야? 그냥 나무봉 두 개 붙은 거네. 얘네는 조합이 안 되나 보다. 이건 뭐야? 어? 활. 58 나만 바라발. 뭐지? 내가 분명히 저 걸 보고 왔는데 이쪽 방향이 아니었던 거야? 잠깐만 어디야 도대체? 어 저기 보인다. 사당역 보인다 저 멀리. 봉이랑 뿔이요? 이거? 설마 뭐 지금 보고 얘기한 건 아니죠? 손에 들긴데? 내려놓기가 없는데? 아, 일단 손에 들어. 손에 들고 이거 내려놓고 손에 들고 더 그런 다음에 붙여. 아니? 이게 무슨 개. 다시 이것도 뭐 하고 나서 해야 되나?
아직 그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능력까지는 못 구한 거 아니야? 안돼 안돼 따로 먹어 따로. 아직은 그렇게 조합이 딱 되진 않네요. 어메 이거 어떻게? 저쪽으로 뛰어 저쪽으로. 아! 오, 얻어 걸렸다. 이걸로 만들 수 있겠구만 여기서. 오, 오, 이건 뭐야? 추추 젤리. 일단 나 저기 있는 애 좀 잡고 올게요. 만들어 볼구나. 바람이 저쪽으로 부네. 딱 때마침 때마참 바람이 불어요. 소리 나는데? 이거 들었나? 삐리릭 소리 나는데 여기서? 어어? 아이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 게임 비슷한 게 닌텐도에 있지 않냐고요? 이 전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작이 있죠? 지금 이거 후속작입니다. 후속작 이게. 그리고 닌텐도라고 한다면 닌텐도는 너무 많아가지고 스위치에는 원래 이 전작이 하나 더 있었고요. 어떻게 세운다? 뭐 이래 얘. 더 빨딱 서봐. 아니 왜 이래? 아니 이렇게밖에 안 붙여지는 거야? 아니 더 이렇게 못 세우냐고. 너 이상하다 얘.
됐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따. 됐다. 드디어 됐다. 가즈아 빠바바밤 빠바 빠바바밤 빠바 빰빠라밤빰빰빰빰 빠라바라바 하나씩 있다고요? 스위치가? 스위치가 하나씩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빠밤 네, 어서오세요. 그렇게 스위치를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깨르르! 얘네는 못 잡나? 세계 최초. 반딧불이를 못 잡았네. 둘이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게임 팩도 두 개씩 사줘요? 설마? 동시에 하려면 두 개씩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셋이요? 세 개씩 산다고요? 게임픽을 세 개씩 산다고요? 이로링 띵띵띵띵.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게임팩으로 사지 마시고 DL로 다운받는 거 있거든요. 그냥 그 닌텐도 e샵 가서 다운받으면, 다운받고 셋 중에 하나를 그 뭐지? 계속 쓰는 계정인가? 뭐 메인 계정인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 하고 나머지는 부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동시에도 할 수 있던데. 그냥 하나만 사도. 우와, 지들끼리 싸워. 어? 관심을 나한테 돌렸어. 붉은 봉.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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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나한테 와.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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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동습은 그게 안 된대요? 모르면 뭐. 셋 다 사줘야지 뭐. 세, 돈 엄청 깨질 텐데 뭐 하나 살 때마다 세 개씩 사야 되면 대박. 그냥 차라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라 그러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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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되잖아. 안 되는 게 어딨어?
오,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쟤는 뭔데? 달라주세요. 어? 얘도 맞았어. 잠깐. 어서 오세요. 야! 아! 야, 저 대박인데 저거? 아. 회피 없냐, 회피? 구르기 이런 거 없나? 얘는 또 뭐야? 죽었어. 아, 뭐야. 불바다에 맞아 죽었어. 오빠의 크고 강렬한 불바다에 맞아 죽었어. 볼링 오빠. 루아. 일로와. 어! 팔이 부서졌어. 캬! 됐어. 얘 먼저. 아. 아, 아, 됐어. 아, 뜨거. 오, 야, 내 아이템 막 날라가 난리났어. 대박이다. 불나니까 막 여기 막 까맣게 다 타고 막 아이템 날라가고. 판부채 나 이거 가질 거야. 다 죽었어. 아니야, 저 불칼은 소용없어. 아, 이거 말고 판부채. 예르. 우. 근데 여기 왜 X자가 쳐져 있지? 여기서 죽었다 이건가 한번? 어? 저기 뭐 있다. 오. 어이야, 안 돼. 내 판부채. 야, 이게 뭐야? 내 판부채. 다 불타버려라 이 진짜. 에이, 망할 더러운 세상. 다 타버려라. 이 바보지가 타버렸다. 뭐야, 근데 이거는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있네. 요, 나 불의 용사가 돼버렸네. 근데 이거는 여기 올라가려면 꺼지잖아 불. 아, 점프해서 아이씨. 망했어요. 어, 이건 뭐야?
다 죽었어. 오, 다 죽었어. 이제 여기서 아마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 들고, 이거 두 개 들고, 사과 하나, 버섯 하나, 버섯 두 개. 좋아. 뭐가 될까? 오, 꼬치구이. 오, 또. 또. 이번에는 쭈쭈 젤리 하나, 고고버섯 하나, 도토리 하나, 사과 두 개. 야! 과연! 어? 애매한 요리. 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러면 사과. 사과, 올인. 아, 네 개밖에 안 되네. 사과, 올인. 얍! 크아, 과일 전골. 야, 맛있겠쥬? 다음은 버섯, 올인. 버섯 전골이겠지. 어? 아니네. 버섯 꼬치구이였네. 야, 그럼 아까 그 버섯 꼬치구이랑 뭐가 달라? 아, 얘는 원기 버섯 꼬치구이고 얘는 그냥 꼬치구이. 오호라. 모자이크 처리해놓은 거 뭐야? 얼마나 구리길래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 그러면 뭐 딱히 또 요리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또 차이인가 봐. 여기 또 뭐니 있고. 나 지금 사당 왔다가 지금. 아, 동굴. 뭐야? 씨앗. 조명꽃이래. 으이, 이건 뭐야, 얘는. 아! 문알. 이거 뭐야, 뭐야? 뭐지? 뭐지? 광석 그런 건가? 지금 못 캐나? 이게 없어서 안 되나? 얘는 뭐야? 어? 나 화살이 아예 없나? 활이 없나봐. 아, 있는데? 어? 이 뭐야? 잡는 애가 아닌가? 지기요. 잡았어. 마요이의 유실물. 뭐 어디다 쓰지? 저 근데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갑자기 급 마렵네요. 잠시 대기. 지민이 심쿵.
지금 니 고마워용. 자, 어서 오시고요. 오신 분들 또 뭔가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극을 주면 변화한대. 혹시 이거 어떻게 못 나누나? 어, 아직 옷도 못 입었어요. 선택. 오, 안 되네. 둘이 합칠 수 있나? 전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에이,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곡괭이가 있어야 되나? 그럼 여기 좀 이따 옵시다. 곡괭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 주변에 곡괭이 하나 정도 있어 줄 법도 한데. 어? 여기 나무 화살 있다. 여기서 안 되나? 아, 파랭이님 또 이렇게 또 나의 재미를 반감시켰어. 스포를 해버렸어.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시는 거 미리 말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헤딩하면서 할게요. 그래야 재밌지. 뭐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러지 알려주지 마세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나 지금 엄청 지금 재미가 없어진 상태야. 흥미를 잃었어. 저 다 말해놓고 저도 몰라요, 래. 지금 얘기한 건 뭐야, 그럼? 일단 사당을 가기로 했으니까 가봅시다. 이샤, 아쉽니다. 아니에요, 이거 전작이. 나 전작 해봤잖아. 전작에는 이런 시스템 없었어. 두 번째 사당. 냥냥님도 어서 오세요. 했었는데 방송으로는 안 했어요. 예전에 했죠. 게임 방송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드디어 왔군. 자, 오른손을 내밀거라. 전작은 해봤지만 이건 처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작을 해봤어도 다 까먹었지. 스크랩 빌드. 장비하고 있는 무기나 방패 아이템을 하나 조합해서 새로운 장비로 만들 수 있다. 방금 전에 스포당한 그것이죠. 그 힘의 이름은 스크래빌드. 나의 오른손이 잃어버린 힘 중 하나. 무기의 새로운 힘을 한 가지 더할 수 있다. 일단 앞에 있는 검을 뽑아들고 그것에 힘을 부여해보도록 해라. 그 힘을 이용하여 사당 안쪽에 도착한다면 스크래빌드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오케이. 스크래빌드.
오, 뭐야 이거? 녹슨 양손검 달린 방패 뭐야? 이상한 게 돼버렸어. 야, 이게 뭐냐? 제거. 저 검이랑 뭘 조합하면 될까? 검과 검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어? 어디 갔어? 검 어디 갔어? 어? 내 검 어디 갔지? 제거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 그럼 이게 그거네. 봐봐요. 어, 얘도 그럼 되나? 뭐가 되려나? 아, 안 되네. 얘는 주머니에서 꺼낼 수가 없네. 이거네. 이거하고, 아, 굵은 봉이었어. 굵은 봉 말고 나무봉. 이렇게 나무봉이랑 나무봉이랑 뭐야, 와이? 아, 이미 스크래빌드 한 애구나, 얘는. 아닌데? 그냥 나무 봉인데? 착용하고 있는 거랑 바꿀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착용하고 있는 거랑? 이상하네. 어, 됐다! 그래. 스크래빌드 이렇게 된 거야. 꺼내놓은 것끼리는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착용하고 있는 것만 되는구나. 그러면 굵은 봉과 굵은 봉과 녹슨검의 조합은?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무슨 꼬챙이를 만들었어? 이게 뭐냐고? 굵은 녹슨 봉이 돼버렸다. 이거를 근데 뭘 해야 되지? 아, 설마? 그러네, 소재 제거하면 없어져 버려, 아예. 이거랑 이거랑 오, 이렇게? 얍! 이야! 이렇구만. 으! 화염의 열매. 아, 설마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아, 왜 맨날 이거. 그거는 왜 없지? 화살은? 화살은 왜 바로 그게 없지? 단축키 없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 냥냥님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랑 바위에무 말고 화살 이상하다. 나 지금 활을 들고 있는데. 아, 소재 선택. 아. 오. 이거거든. 근데 어디를 쏘는 거야? 이거 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딜 쏘는 거지? 아, 여기 나오는구나. 불 붙이기. 아, 저 위에 있다. 오키도키요. 아주 좋아. 작은 열쇠. 짱짱맨인데. 그래서 활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아주 좋아. 성적 어디 있어? 아, 요거 보인 거 맞아? 스포한 것 같은 또 보인 거 맞아? 확실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저건 뭐야? 일다다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금시 초문입니다만. 으. 이거 불 어떻게 붙여? 잠깐만요. 아, 아. 일단 애매한 요리 먹고 애매한 거 먼저 먹어. 이게 다 뭐야? 장봉을 장비하고 다시 붙어. 나이스. 이놈 시끼야. 안 되죠. 아하, 안 되죠. 너무 짧죠. 아, 아니네. 안 짧네. 그래도 내가 더 길죠.
골렘의 활. 바위의 뭐. 야, 또 이렇게. 도대체 이거의 한계는 뭔 거야? 바위 해머 일단 먹고. 대장 골렘의 뿔. 칼날 대신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무기에 붙이면 공격력이 상승한대. 대박. 저기도 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딱 붙여갖고 딱 저기다 쏴갖고 불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응? 뭐래? 야헛! 안되지. 공격에 데미지가 더블로 줄어들 것 같다고요?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이곳에 깃든 악을 멸하는 빛으로 그대를 비추어 주겠다. 이성구. 신비롭구만. 아, 신비롭구만. 저 여신님도 뭐 나중에 나오겠지 뭐. 둘이 부부 같은데. 아, 스킵. 한번 봤으니까. 어? 사당의 벽은 손으로 짚고 올라갈 수 있대. 그럼 아까 거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링크님, 미쳐드리지 못한 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옷 좀 주라, 춥다야. 부디 받아주십시오. 뭐야? 배터리라니. 배터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용되는 조나우 기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조나우 기어는 이곳에 없기 때문에. 앞쪽 동굴을 빠져나가면 보이는 골렘에게 문의해주세요. 사용법도 알려줄 겁니다. 건네드린 배터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배터리구만. 그럼 나 지금 궁금한 게, 아까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나 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야, 여기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네. 사당의 벽은, 사당의 벽은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었냐? 나 여기 아까 여기 올라갈 수 있나 했던 건데. 속았네. 속아버렸네. 사당의 벽은 기어 올라갈 수 없다. 뭘 기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돌망치.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최고 무기 짱짱맨. 야, 그럼 이걸로. 어? 야, 근데 대박. 잠깐만. 대박. 봤어요? 돌이 줄어들었어. 리필해야지.
저거 봐. 초코송이 됐어. 아, 겁나 컸잖아요. 이거 봐. 어, 겁 말고. 어? 왜 제거 안 됐나? 제거 됐다. 붙어. 얍. 이거 봐. 이렇게 큰 건데. 게임 진짜 뭐야? 게임을 만들랬더니 무슨 진짜 예술을 하고 있었어. 어? 아니네. 나오니까 또 작아졌는데? 어? 뭐지? 괜히 좋아했나? 뭐지? 이상하네. 아니 나오니까 작아지는데요? 뭐지? 들면 커지나? 그러네. 아, 들 땐 크고 이 여기 착용했을 때는 너무 크니까 뛰는 모션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작게 표시를 한 거구만. 에이, 괜히 좋다 말았네. 야, 이것도 이렇게 쓸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나 이런 소문이. 그런 것이었다. 그럼 이것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땅에 끌고 있으니까 작아져도 상관이 없는데 등에 차고 있을 때는 저게 너무 크면 보기에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유후! 유후! 걱정이 필요 없다. 오, 드디어 낡은 토카. 입어. 맞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이 부서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맞은편 강가로 자원을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만 조나우 기어가 무사한 점이 불행 중 다행이군요. 조나우 기어를 모르시나 보군요. 이 땅에서는 필수품입니다.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이 녹색 물건이 조나우 기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것인데 두드리면 작동하여 언제든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편리한 물건이라 저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조나우 기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수 불가결, 배터리가 필요하지요. 사랑의 배터리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군요. 안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설명해드리자면 배터리는 조나우 기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해둔 것입니다. 에너지는 조나우 기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지만 사용 중에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뗏목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지만 여러모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뗏목이 망가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습니다. 멀쩡해서 다행이군요. 큰일이네. 다 똑같은 말이야. 너도?
처음 만들어진 건 집사 골렘이었지. 그 뒤를 이어 역할에 따라 다양한 골렘이 차차 제작되었다. 조리 골렘과 목수 골렘, 그 밖에도 다양한 골렘이 가동되고 있지.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기도 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했었다. 그대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거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모로 가르쳐줄 터이니. 어, 뭐야?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야지. 일단은 아 이거 아니고 붙이고 붙이고 이건 소중한 부품이니까 필요하면 다른 곳에 있는 걸 사용해 주십시오. 와 여기 있는 건 쓰지 말래. 치사 뽕이다. 풍기를 다르란 소리잖아. 이렇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좀 이상하게 붙었는데? 뭔 상관이야? 됐어. 어? 저기 물고기 있는데? 저 물고기 어떻게 잡아? 오! 잡았어! 물고기도 화살로 잡다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 재밌다 진짜. 왜 재밌냐? 뭐? 나 이거 타야 돼. 이렇게 타서 얘를 치라고. 얍. 왜? 은명 어디 어디 가니 어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예예예예. 그만해 그만해. 예예예예. 예. 뭐야? 아, 균형이 안 맞았나? 너무 멀어. 너무 먼가 봐. 어떡하지 쟤를? 얘들아 저거 어떡하냐? 얘들아 큰일 났다. 저걸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데? 리셋 말아 안 되니까 리셋 안 되니까 이거. 아니 데리고 올 수가 없다니까. 아, 요 끄트머리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저로 아, 거리가 멀어서 잡을 수가 없어. 안돼, 사정권 받기야. 큰일났어. 이거 어떻게 못 훔쳐가냐 이거? 아이씨 걸렸다. 아 되게 치사하네. 좀 쓰자. 나 저 망했단 말이야. 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다행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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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요. 아 뭐야 깜짝이야. 괜히 두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깔끔하게 하나만 쓰자고. 어 근데 저기 또 뭐 하는 데네? 이렇게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새로운 게 있고. 하나야, 이거 하나 망하면 끝난다. 끝장난다, 진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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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자, 그치요? 됐어.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 끝에서 출항하자. 얍! 고고씽! 아이, 뭐야. 야! 고고씽! 아주 좋아. 싱글 모터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준수해. 그만해. 기초 스태미나 회복. 구짓돌이랑 뭐랑 써서 불 붙일 수 있을 건데. 이거랑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가? 어떻게 하더라? 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나? 이 앞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이 주변 일대의 산길은 특히 험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길을 가려는 분들께 산길을 나아가는 지식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당신께도 알려드릴까요? 알려줘. 알겠습니다. 산길을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불을 비우면 요리를 하거나 몸을 녹일 수 있으니까요. 불 비우기? 부싯돌로 붓이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부싯돌과 장작을 함께 놓고 금속 혹은 돌 재질의 단단한 물... 아, 쳐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까까진 딱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니야, 요리는 알아.
요리인데 알지. 이걸 들고 이걸 들고 여기다 두고 얍! 됐다. 또 뭐 선 요리를 만들어 보니까 고대 아로하나 아로하나 두 마리에 원기초 하나에 키스 날개 아 이런 건 넣지 말까? 버섯 하나에 고고버섯까지 좋아. 요리 스위치 젤다를 5분에 보고 재미없다고 삭제했다고요? 재밌는데 뭐야 버섯 꼬치구이밖에 안 됐어. 에이. 야 무슨 야 고기를 두 마리나 넣었는데 버섯 꼬치구이라고? 그러면 카이스의 눈알과 날개 눈알 날개 요리 어때? 눈알 날개 요리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어? 요리해서 먹을 수 있대. 화염의 열매를 고온에서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대. 우와 요리 우와 이글이글 과일 전골 고온시 화염 공격이 오 5분 동안 효과가 있다는 건가? 오 그럼 또 얘는 얘는 오아 개 좋아했네. 뭐 아무것도 없었다. 신기 비행기. 이 앞에 험한 산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필요기와 요리가 중요합니다. 못 들으신 게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라야. 와 얘 여기 와 있어. 줄줄줄줄 떠내려왔으니 저기 있고 간다! 네, 짱짱맨, 짱짱맨 가시창 빰빰 바라밤 내 네, 가시창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지! 어서 덤벼라. 가시창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지. 이것도 설마 붙나? 아 이거 아닌데. 아 잘못 붙였다. 쭈쭈쭈쭈 쭈쭈 쭈쭈 붙이면 어떻게 돼? 쭈쭈 쭈쭈쭈쭈 말이다 쭈쭈 쭈쭈샷 뭐지? 배경 이쁘죠.
무슨 생각들 하는 거야? 추추젤리잖아. 추추젤리니까 추추사시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말로. 어휴, 뭐야. 또 소재 선택을. 눈알 붙여볼까? 눈알을 붙이면 과연. 아, 뭐야. 뭐지? 다시 눈알. 너무, 아 여기 너무 가려졌나? 얍! 오, 딱히. 날개! 또 화염! 얘네도, 우와, 얘네도 막 별걸 다 붙이고 댕겨. 아. 또 뭐 붙였어. 야, 뭘 자꾸 붙이냐 쟨. 아, 내 가시자. 너 일로 와. 해모 맛을 봐라. 말이야. 파일 주머니가 가득 찼다. 어이구. 오빠, 오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뭐를 만들어 볼거나. 굵은 봉에 아니지. 얘는 들고 있어야지. 저 굵은 봉에 아까 그게 뭐야? 골렘 뭐 뭐시기. 뿔. 빼기 누르면 바닥에 떨그나? 어, 안 떨구네. 아니야, 하나만. 아, 여기서 빼기구나. 됐어. 아, 좀 귀찮긴 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굵은 봉과 함께 합체 하면. 아, 거미 되네. 와, 양손 거미네. 우와, 야, 우와, 봤어요? 우와, 이야, 이야, 이 뭐야? 원기 메뚜기. 우와, 풀을 다 베. 대박. 제초 쌉 가능.
그러면 반대로 그냥 녹슨 검에 얘를 합치면 얍! 한손검.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게 아까 긴 그 뭐야 되게 긴 막대기였잖아. 걔는 양손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블레이드가 된 거고 얘는 아 대박. 대박 사건. 그러면 얘를 장비하고 얘랑 막 얘랑 하면 이게 뭐야? 이거 아까 그건가? 오, 야. 바람의 검. 바람풍. 바람풍. 오. 이런 거구만. 기르기구만. 또 재밌다. 그러면 병정 엣지랑은 못 하나? 홍나무랑. 아, 이면 안 되네. 재밌어. 파초선 맞아. 아,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얘는 나무 봉에 돌을 붙였던 건가? 사랑해 엄마 메리골드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그러네. 얘도 이미 스크랩빌드가 된 거야. 그렇구만. 그러면 여기서 아니야 얘는 그냥 냅두고 그러면 소재 제거. 아, 그러면 이 봉이랑 통나무의 조합은 과연! 얍! 핫바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 핫바냐고. 어, 밥 한 바 같기도 하고. 어, 아니 밥 한 바가 아니라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비비빅. 겁나 웃기네 이거. 통나무 곤봉이래. 휘두르기 딱 좋은 밸런스. 야 진짜 웃긴다 이거. 아이고. 그러면 활이랑 조합도 되나? 그냥 그럼 또 단순히 끼는 건가? 아이고. 얘랑 활이랑 아. 이건 뭔데? 낡은 나무 활 달린 봉. 야. 낡은 나무 활 달린 봉. 그래, 얘가 혹시 몰라 최강의 장비가 될 수도 있어. 어, 여기도 와, 이걸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나뭇가지 달린 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만들어 놓고 버렸어? 어? 아, 겁나 웃기네. 검에 검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검에
자, 검에 검을 왜 없어? 자, 검에 검을 붙여 뽑았습니다. 야, 녹슨 검 달린 검. 야, 그래도 공격력 10이야. 모양이 막 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건 없구나. 검 달린 검. 아, 겁나 웃기네. 자, 가볼까나? 선풍기랑? 선풍기랑도 될까? 선풍기랑은 안 되지 싶은데? 해볼까나? 어? 진짜? 된다고? 선풍기! 선풍기봉이다! 야, 근데 이거는 안 좋다. 야, 이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풍기 부채. 이건 아니야, 아니야. 배터리가 달잖아. 파초선이 짱이지. 파초선은 배터리가 안 달잖아. 봐봐. 그죠? 가보자. 뿡뿡 뿌잉뿌잉.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거 하려고 왔어? 이것은 다른 동굴에 비해 특히 어두운 곳입니다. 앞에 채굴장에 갈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 조명꽃 씨앗은 챙기셨습니까? 빛나고 있는 조명꽃,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빛을 내뿜는 성질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기로 때리거나 화살에 붙여 쏘면 충격으로 인해 개화한다. 어허. 아, 이건 개화가 된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어디 있는데? 어, 너무. 설마 그러면? 아,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에 저 씨앗을 붙여서 가는 건 어떨까? 오. 애들이 게임하는 기분을 좀 알겠어요. 그죠? 재밌다니까. 마스터 소드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절대 쓰면 안 되겠네.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얘 그냥 공격력만 없이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닌가? 하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막상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즐기면서 해야지. 그런 게 즐기는 자,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나뭇가지에, 자 봐봐요, 한번 해봅시다. 나뭇가지를 장비하고 조명꽃 씨앗을 소재 재빠르게 꺼내기. 아 그런 게 있었어. 진작에 말을 하지. 자 이것을 스크랩빌드. 붙여. 어 아닌가? 더빙이 너무 즐거워요. 이거 들고 가면 밝아지는 거 아니야? 이 어두운 데를 가보자. 거기 왜 올라가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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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밝아진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 아까는 이렇게 안 밝았는데? 진짜 이걸 들고 있어서 그런 건가? 설마. 아 위를, 위에 있는 애들을 다 키워 개화시켜서 그런가? 조나니움. 어 조나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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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 좋아요. 조나니움. 뭔 소리야? 조나니움 조나 좋아요. 야 내 큰 바위 해모. 야 왜 들었니 또? 그래서 난 돼. 큰 바위 해모가 부서져서 난 돼. 그럼 작은 바위 해모도 있나? 어디 보자. 어서 오세요. 아, 이걸 뭔가를 버려. 일단 이거 버려. 버리고 나무 봉에 이걸 치면 어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이걸로 뭐든 부시겠니? 이걸로 뭐 부실 수나 있겠니? 아, 큰 바위 해모가 짱이었는디. 오, 존나 에너지 놓고 갈 뻔. 한번 부셔보자, 되나? 야, 오, 대박. 되네. 이게 되네. 근데 보통 이런 오픈월드 게임을 하면 석고님도 막 지겨워할까봐 지루해할까봐 맨날 저도 안절부절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쓸데없는 거 쾌 안하고 그냥 빨리빨리 스토리 밀어야겠다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아이쿠. 그건 건드리면 뒤집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는 거야. 그죠?
굳이 스토리를 하지 않아도 노는 거 자체가 재밌어. 재련할 수 있대. 조나우 에너지. 조나우 에너지 결정. 배터리의 잔량을 회복할 수 있다. 결정은 배터리의 재료로 쓰인다. 아, 사는 거야. 용량을 확장하는 데 쓰인다. 그럼 야, 이거 사야지. 다 사. 교환한다. 유! 배럴이 늘었어? 배럴이? 안 늘었네. 또 누구 만나야 되나 보다. 조나님이 부족하다. 조나니움. 조나니움. 다 내놔. 다 내 거야. 비켜. 다 내 거야. 서비 거야. 미안하다. 이건 또 뭐야? 가지고 가면 뒤진다. 혹시 조나우 캡슐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조나우 캡슐이란 캡슐에 들어있어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조나우 기어입니다. 남는 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선풍기입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선풍기 받았어. 잊지 말고 가지고 다니래. 오, 아, 근데 세 번밖에 못 쓰는구나. 어, 여기 어떻게 가 이제? 뭘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데. 아, 이걸로는 빛을 못 밝히는데? 이걸로는 밝힐 수가 없으세요! 쓰레기를 만들었어! 힐링 그 잡채라고요? 감사합니다. 방어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고고 개구리. 고고 고고. 어, 뭐야? 어, 불 켜졌어. 아, 이게 있었구나. 아, 진짜. 괜히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네. 있는지도 모르고. 잡채 먹고 싶은데 왜 빠른 사과를 해요? 사과를 왜 하는 거야? 잡채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왜 하는 거죠? 아, 나도 아미보. 이거 젤다 아미보 아니어도 다 되는 건가? 아미보 집에 마리오 아미보 두 개인가 있는데. 아, 배고파지면 일찍 마무리 질까봐. 한 11시, 12시 사이에 마무리 하려고요. 그래야 내일도 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또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달리다가는 내일도 못할 거야. 내일 못해. 그래서 오늘 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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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두 개나 빼버렸어. 진짜 아 여기 아니잖아. 또 이상한 데 묻히고 난리 난. 에이. 아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가자. 오 깜짝이야. 오 떨어질 뻔했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곳 함께 가요. 여기 오 뭐야 여기로 올라오네. 아닌가? 여기 아까 왔던 데가 아닌가? 아 시간의 신전에서 울려 퍼지는 시간의 종은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울렸었지. 우리와 골렘은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종소리와 함께 휴식을 취했었다. 우리를 위한 의식에도 사용되었으니 이 섬의 심장소리라고도 할 수 있지. 신전의 모습을 보며 종소리를 들으니 무척 그리워지는구나. 그러셨구나. 어? 아 이제 날아갔어. 아 이제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저 새를 아직 못 잡았는데. 가차! 조나우 기어 제조기의 가동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조나우 캡슐 제조 목표 달성 예상. 캡슐을 제조하는 장치입니다. 골렘의 뿔과 조나우 에너지입니다. 자원들을 손에 들고 요리 냄비를 사용할 때처럼 자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가공할 수 있습니다. 캡슐이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조나우. 아 캡슐을 여기서 사는 거야. 뿔이랑 조나우 거세기로 해보자. 여기 거시기 골렘 뿔. 뿔 어딨냐 뿔. 응? 부싯돌 호박. 아 여기 있다 이거구나. 이거랑 이거랑 에? 아 사용하기로 했나봐. 여기에서 넣기. 오 두 개나 줬어. 휴대냄비. 아 요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대박이네. 좋네. 녹슨검 써라기네. 더블 녹슨검 써라기네. 해머가 짱이네. 또 뭐가 나올까?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하나만 넣을 수도 있는 건가? 어? 아 뿔만 넣을 수도 있네. 둘 다 넣을 필요 없네.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네. 아하 활용의 머리 전방에 화염을 방출하는 조나우 기어. 우와 여기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넣어버리자. 뭐가 나올지. 꺼내기. 어? 지사하게. 다섯 개 갑니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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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오, 다섯 개 활용의 머리 냄비 냄비 머리 냄비. 야 이게 다야? 새로운 것도 없어? 다시 다섯 개 또 갑니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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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어? 새로운 게 나온 것도 갓 이게 단가 봐. 에잉. 저 사당 오늘 저 사당까지만 한번 해볼까? 저기를 또 올라가려면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누구야? 누구심? 큰일이야. 친구랑 떨어져 버려. 코르그.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맞아. 내가 보이는 거야. 나는 코르그, 숲의 여정이야. 친구랑 같이 이 세상을 모험하고 있어. 그런데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연기를 피우고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저들로 따라잡고 싶은데 이제 피곤해서 전혀 못 움직이겠어. 참, 또 운반도 해줘야 돼? 운반을 해달라 이거지. 작아진 게 아니라 이거 작은 애예요. 아까 다시 만들었잖아 새로. 기억 안 나심? 초반에 저렇게 하다가 잡아먹어. 그리고 어 하나 치기 됐고. 너 이리 와. 아, 겁나 웃겨. 가자. 가자. 나오라고 너. 너 나오라고. 너 임마 나와 임마. 너 거기 붙었냐 설마? 이상하네. 야. 야, 여기서 놀아 둘이. 아, 얘 붙었나 봐. 아니, 어. 맞아. 얘,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아유, 진짜. 자.
먹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냄새가 난다. 또 만나. 너는 뭐 안 줘? 안 주네. 데리고 와줬더만. 전화님, 전화님, 전화님. 왜 사당 가자 이제 사당. 아 너네 때문에 지금 멀어졌잖아. 아, 여기서 사당 가려면 여기도 뭐가 있나? 이건 무징? 아 뒤집어진 거구나. 저기 여기는 뭐가 끊겼네. 일단 다시 붙이고 내려놓고 아야야야 됐고 다시 가자. 공공공공공공공공 사당 저기 되게 먼데? 벌써 11시인데? 금방 가겠지? 근데 또 가다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제가 지금 저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어? 여기 추운데? 아! 못 가는데? 재련골렘 쓰러진 장소. 젠장 쓰러진 장소. 에이 새가 있었구나. 아, 저 새를 잡았어야 되는데. 응? 아닌가? 내가 저기서 올라온 건가? 올라온 거네. 아,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야. 여기서 올라온 거고. 그러면 저기 들어가 봐도 돼.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잡았나? 해치웠나? 해치웠군. 아하하하. 쇠고기! 오늘은 치킨입니다. 오늘 밤은 치킨 먹게. 오 여기 또 열매가 따끈따끈 따끈따끈 좋아. 따끈따끈 이 아픈 극한의 설산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체력을 뺏겨 뒤집니다.
방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준비 여부가 목숨을 좌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몸이 따뜻해지는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끈따끈히 붙은 식재료로 만든 요리로 또는 두꺼운 옷이나 불꽃으로 몸을 덮일 수도 있지만 요리가 더 편한 수단일 듯 합니다. 요리 효과는 한 번에 한 효과만 얻을 수 있으니 몸이 식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따끈따끈. 따끈따끈. 어, 김밥 싸고 있었어. 맛있겠다. 12분 동안 추위 가드. 좋았어. 좋아, 보라, 보라. 아, 또. 또. 또 고추 줘라, 또. 따끈따끈 고추. 따끈 고추 주세요. 따끈 고추 없어요. 맛있겠다, 김밥. 어, 깜짝이야. 꺼져, 꺼져. 따끈따끈. 아, 따끈따끈. 아, 따끈따끈. 여긴 또 뭐야? 어? 여긴 뭐죠? 어? 하늘아! 하하하하하! 이 녀석. 헤이, 헤이, 헤이! 살살살살! 잡아버렸어. 어? 저기 또 뭐 있어. 아 이거 뭐 어디 감 갈 때마다 뭐가 있어. 잠깐만 그러면 좀 부서졌은 게로 소재가 아이씨 참 부서졌는디. 아 일단 요걸로 요걸로도 부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어림도 없지. 여기 이거랑 붙여. 부셔라! 아 앗 아 앗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뭐 좋아 좋아 그럴 수 있어. 괜찮네. 똥치 똥치 탁. 10분짜리 됐고. 자 이번에는 쇠고기. 쇠고기에 사과에 예. 버섯 버섯 하나 넣어가지고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아 원기 고기 꼬치 구이와 버섯. 자 이번에는 고대 아로나와 왕 원기초의 조합으로다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원기생선 쌈구이. 이번에는 메뚜기와 개구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 젠장 기대했건만. 흥.
루비! 루비룹! 아유 밝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눈부셔. 오, 아이 부셔지기도 하네. 한번 불 붙인 애를 거기 하니까 부셔지네. 또 치니까. 비비빅 들고 가자. 아, 그나저나 아까 오프닝 그 앞부분을 방송을 하다가 끊고 다시 하는 바람에 아쉽네. 안 그랬으면 그냥 오늘 스트리밍 다시 보기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뭐야, 어딨어? 너!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아니고. 물선을 생각을 못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먹어. 따끈 볶음. 내 피는 언제 늘어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어 얘 뭐야? 아! 아! 이거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영상을 새로 올려야죠, 뭐. 어쩔 수 없이. 영정골렘과 대장골렘도 충실하게 시간의 정원을 지키고 있는 것 같군. 지금의 그대에겐 위협이 될 테니 위안할 따름이지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경비가 필요했었다. 그랬자요. 얘네는 뭘로 싸우는 게 좋을까? 화염 어때서? 화염이다! 받아라! 어이구 깜짝이야. 자 그러면 또 만들어볼까나? 만드는 재미가 쏠쏠스하네. 쏠쏠스해. 아 불이 안 붙었구나. 이상한 거 눌러. 자꾸 적응 못하지. 어? 자꾸 적응 못해.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얘를
요리 폭통 치다 세계는 7분.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얘는 버리고 죽고 요걸로 그걸 만들어 볼까? 창을 만들어 볼까? 어? 이미 했다고? 아, 뭘 들어야지 멍충아. 오, 창 좋아 버렸어. 좋아. 소재 자체도 던질 수 있구나. 하얀 추출을 던져라. 아, 효과가 없었다. 뭐야, 뭐한 거야 이제? 이게 뭐야? 안 돼! 오, 야, 이거 뭐야, 저 뭐야? 오! 빨간 추추. 야, 얘 분명히 얼음이었는데. 아! 아이씨,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죽었어. 얼음이었는데 불다니까 폭탄으로 바뀌었다. 그죠? 어디야? 조정한 데가. 어, 다행이다. 타올라라. 그래, 좋아, 아주 좋아.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 너희들끼리 싸워. 됐어. 이거 또 아닌 놈이. 좋아. 어허라, 이놈의 새끼. 응? 좋았어. 지불놀이야? 이건 뭐야? 폭탄꽃. 별게 다 있다 진짜.
아니요. 이게 뭘까요? 지금 뭐야? 폭탄꽃. 아, 이걸로 한 다음에 저걸 쏘는 거야. 이놈 새끼야. 아, 부서졌어. 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활로 바로 못 봤구나. 분명 뭐가 있을 텐데. 폭탄. 이것도 폭탄이잖아. 네, 화염이 되겠네. 아, 이 화염 머리가 이거였어. 욕. 욕. 58.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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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이거 또 떨어지면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냐? 또 있어. 저 새끼. 이번 뭘로 할까? 얼려? 얼려봐. 얼어라. 자, 이번에 또 뭘 해볼까? 폭탄. 폭탄꽃. 어, 아, 폭탄꽃은 별로. 폭탄꽃은 으이, 위력이 오래 안 가는 것 같아. 어, 불 붙었어. 어, 꺼. 활용의 머리 방패는 또 뭐야? 이걸로 막으면 불 쏴? 대박. 야. 이런 게 있구나. 또 방패인데 얘로 막으면 활용이 지금 결합돼 있어서 막으면서 불이 나가. 대박. 근데 이제 배터리가 달긴 하지만. 근데 여기 어디야? 나 사당 어디 있냐? 내 사당. 사당 내 사당이야. 내 사당 어디에 있냐? 얘는 안 녹나?
가더라. 뭔 소리야? 다 쓸모 없어, 솔직히. 지가 뭐 그래봤자 녹슨방패지 뭐. 우와 우와 눈부셔 우와 눈뽕 우와. 네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까 눈 달고 싸서 맞췄었어요. 아까는 저기로 어찌 올라간담? 어 여기도 아 젖어 있어서 어렵다. 그럼 이거를 녹을 수 있냐고. 안 녹아지잖아. 어떻게 올라가냐고 나는. 아까 해서 됐다고요, 파랭이님. 해봤다고요, 그렇게 해서. 잡았다고요. 이걸로 녹일 수 있나? 안 되네. 안 녹나 얘는? 녹을 수가 없나? 그리고 지금 방금 그것도 스포예요.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라 그렇지. 쓸모없는 거 먹어버려야지. 하품하면서 볼 거면 들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이쪽에서. 아 그러면 선풍기 달아서 또 뭐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래야겠다. 선풍기를 달아서 타고 올라가자. 아 왜 해머야. 없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통나무 저기 뗏목처럼 만들어서 밑에다 달아서 날아가려고 되지 않을까? 어? 뭐 이상하게 붙었어. 아니 뭐야 좀 이상한데 얘?
그래도 뭐 탈 수는 있겠지? 아, 안 된다. 이렇게 붙이면 됐어. 얘도 좀 불안해 지금. 두 개만 붙이자. 귀찮다. 아, 얘는 또 왜? 두 개만 붙여, 두 개만 붙여.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이렇게 하고. 꺼내기. 개성. 섭. 섭. 그래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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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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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지 마 기르지 마. 평평한 데를 찾아야 되나? 평평 평평. 어 잠깐만, 설마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설마. 설마 이렇게? 안 되네. 사, 사, 사. 자, 다시. 다시 도전. 자, 이번에는 제일 어쨌든 평평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 재미없게 만드네 또. 길게 붙여서 가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보시라고요. 스포 훈수. 어? 얘가 붙어버렸네. 아니요, 선풍기 있어요 또. 지나? 아!
이러면 되나? 됐다. 아, 내 불굴의 의지로 저 그냥 저거 타고 올라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스포가 이렇게 재미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스포가 아니야, 훈수가. 훈수가 재미를 떨어뜨렸어. 저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선풍기가. 자, 여기까지 완료하고 마무리할게요. 드디어 왔군. 자, 오른손을 내밀거라. 머리 위로 도약해 천장을 뚫고 지표를 이동할 수 있다. 순간 이동이 되는 거야? 여기서 뛰어오르기. 아. 어? 아, 되네? 아, 좀 아팠지만 됐다. 요, 이게 된다고? 그럼 여기도? 여기도 가능? 요르기! 잡! 요, 돌골다하네. 미쳤다웅. 링크폼 미쳤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걸로 뛰어오르면 짜잔. 이건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천하무적인데 이 정도면. 그죠? 여기 뭐 있다. 아! 부라졌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우우 미쳤다. 야, 이게 게임이지. 대박. 아, 방패 부러졌어. 아, 되게 높이 있는 건 안 되나 보네 또.
일단 올라간 다음에 지금이니! 와, 야, 뭐 거의 신 아니니 너? 이 정도면?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이곳에 깃든 악을 멸하는 빛으로 그대를 비추어 주겠다. 띵띵띵띵 나 근데 피는 언제 늘려줄 건데. 와,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거의 그냥 초반 그거네. 그냥 앞으로 써야 될 것들을. 어? 뭐야? 어디 나왔어? 아무래도 그 손에 필요한 힘을 전부 되찾은 것 같구나. 지금이라면 닫혀있던 시간의 신전이 문이 열릴 것이다. 야, 그러니까 튜토 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거세기들을 모으는 모으는. 이제 무엇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야, 그죠? 아무요. 저게 뭐지? 여긴 뭐지? 슉슉슉! 그렇다. 어? 방한복 얻었어. 어느 정도의 추위는 견딜 수 있대. 우와우. 아, 방한복 어딘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긴 뭐야?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저기로 갈 수 있나 보다. 근데 잠깐만, 여기도 뭐가 또 있었단 말이지? 아, 나 그냥 바로 뛰어내렸으면 후회할 뻔했네. 아, 여기 아까 내가 온대구나. 어딘가에 또 숨겨진 방한복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죠? 설마 여기서? 대박! 아, 이거 그거인가 보다. 코르그 열매.
곳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 역시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오. 여기서 내려갈 때는 바닥 돌키는 없어? 내려갈 때는 그냥 쫄 하면서 내려가야 돼? 아 쫄 내려가는 게 문제구나. 무시하구나. 저기 지붕이 없나? 없구나. 가보자. 전화 기어라 불리는 것, 그것은 우리 기술의 정수다. 이것 덕분에 우리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아,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어? 이건 또 뭐야? 우와, 비행기야.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음? 이거 참 뜻밖이군요. 이런 것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하산시에 사용할 조나우 기어 때문에 이 조나우 기어 제조기에 용건이 있으시겠군요. 저기는 또 뭘까? 그런 거 주세요. 선풍기, 머리, 어? 날개. 아, 저게 그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거랑 선풍기랑 같이 써야 되는 건가? 아, 저 밑에도 있네, 날개. 나 여기 한번, 아, 이 점프 될까? 안 되겠지? 저기로 올라가 볼까? 아, 안 되겠지? 분명히 또 뭔가 있는디. 거기 소재가 뒤에 있네. 꺼내기. 신중하게. 됐어. 에? 반응이 없는데요?
띄워야 되나? 아! 반응이 반응이 아 그러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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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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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해야 돼 저기서 야, 활주로 활주로 활주로에서 날아가 보자 그렇지 지금이니 어? 아 선풍기 필요 없었어 아 선풍기 필요 없었어 Fly me to the moon I'm amazing forevermore You are my long phone All I want here and I don't And I don't want All my head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기 잠깐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요 이쪽, 이쪽으로 오 알아서 가네 오 알아서 간다 휙 아주 좋아요 졸거면 들어가라 그랬지 여기 딱 문 열고 딱 마무리 추위 거두는 아까 눈지옥에서 먹은 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안달이 났어 지금 눈 지역에서 먹은 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추위 가드는 열려라 하하 뭐야 이거? 메인 챌린지 뭐지? 뭐하니 너? 젤다 집신을 신고 있네. 자꾸 타노스를 만들어 점점. 오! 말도 없이 뭐한 거야? 도대체 뭘 주입한 거야?
지정한 사물의 움직임을 역재생하여 원래 위치까지 되돌릴 수 있다. 별게 다 있다. 물체 이동을 반대로 재생하는 힘, 리버레코. 나는 이베리코인 줄 알고. 되게 맛있는 건 줄. 이베리코. 무슨 일인지 나조차 모르겠지만 방금은 그녀의 강한 잔류의 사냥 같구나. 그대가 받은 그 힘,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짠짠짠. 젤다를 찾아서 챌린지 업데이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석군이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변이 없으면 내일 저녁에도 잠깐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안녕.이게 낫죠? 괜히 막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잠 이겨가면서 몇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특히나 이런 게임은 플레이 타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자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잘 자요.